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총치 마지막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은 5장하고 6장입니다. 5장 제목이 뭐죠? 프린트물 보시고요. 자, 법률행위라는 이 단어. 자, 법률행위 안에 뚜껑을 딱 열면 안에 뭐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법률행위 안에 뭐뭐가 있습니까? 법률행위라는 그 글자는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세트 명칭이야. 그죠? 그럼 법률행위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법률행위보다 위에 있는 거. 법률요건.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그 법률행위인 것 가장 대표가 뭐다?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그 글자를 보시고서 비교되는 용어가 뭐고 아래 것에 뭐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는지를 자꾸 뭐예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자꾸 훑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효란 말 있고 뭐 있어요? 취소란 말 있죠. 이 무효 취소는 소속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립요건입니까? 효력요건입니까? 예? 효력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34페이지에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몇 페이지요? 자, 34페이지 보시면 성립요건하고 무슨 요건? 효력요건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금 세월이 필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도 지금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틈나면 갔다가 또 왔다가 다시 한번 또 생각나면 갔다가 다시 오고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왔다 갔다 해야지 눈도장을 찍어야지 저절로 이렇게 익히는 거야. 인터넷 강의를 빠르게 해가지고 그걸 10강 들었다고 가지고 이해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은 것 뿐이지 대충 그렇구나 라고 많은 거지 확실하게 나한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 개씩만 하시면 돼. 몇 개씩? 두 개 정도 놓고서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 인터넷 강의에 들어온 것을 4시간 동안 한 걸 전부 다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럼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 지쳐버린다고. 아셨어요? 그럼 거기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거기 출발해가지고 지금 온 게 무효취소야. 마지막 정리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성립요건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돼요? 응? 못 갖추면 안위불자 불성립. 자, 갖췄으면 글자 놀아요. 성립. 성립했겠지. 그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밑으로 이제 효력요건 왔단 말이야. 효력요건 왔으니 효력이 없다가 무효, 효력이 있다가 유효.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 A 133쪽 왼쪽 제목이 뭐죠? 이 그림에 있는 거죠? 불성립과 무효는 같은 뜻이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오려면 어딜 거쳐와야 돼요? 성립한 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때, 자,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예? 자, 밑으로, 자, 성립은 했다. 이렇게 출제해야 됐네. 저 문장법 모르니까 표로 보면 되잖아. 뭐? 무효인 법령에는 성립은 했다. 그죠? 성립은 와야지 무효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같은 게 아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 체계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5페이지에 34페이지죠. 일반적 성립여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있죠. 당목의예요. 그 다음에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밑으로 가면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가질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다음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됐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무효가 세상 사는 일이 없을무 있을요, 없을무 있을요 딱딱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자, 1. 무효 있어요. 그냥 무효라고 하면은 2번을 얘기하는 거야. 확정 무효. 무슨 무효? 자, 유효도 3번이 있고 4번이 있어요. 유효하면 4번 얘기하는 거야. 무슨 유효? 그럼 확정 유효가 아니다. 동산이 아니다. 불동산? 그때는 이제 두 멋지게에서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글자가 한자가 어떤 때는 모를 키고 부자로 읽힐 때도 있고 어떤 뭐요? 불자로 읽힐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무효가 아니라니까 뭐요? 불. 그럼 확정 유효가 아니다 뭐요? 불. 이제 그걸 연습하는 거야. 여기 파트에서는. 그러면 1번이 뭐예요? 불자. 예? 불. 불, 확정, 무효. 2번은? 확정, 무효. 3번은? 불, 확정, 유효. 4번은? 확정, 유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죠? 응? 무슨 능력이 없죠? 요거 하나, 둘, 셋. 이 세트 명칭이 법률, 행위, 능력, 만 19세. 몇 세?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인 자는 무슨 능력이 없다?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법률, 행위, 능력 없는 자하고 법률, 행위, 능력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하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준단 말이야. 응? 고르셔야 돼요. 확정 무효. 자, 1번 뭐예요? 불확정 무효이다. 2번 확정 무효이다. 3번 불확정 유효이다. 4번 확정 유효이다. 넷 중에 하나가 있어.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취소는 몇 번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1번이 뭐고요? 무효 안에 불확정 무효. 2번은 무효 안에 확정 무효. 3번은 유효 안에 불확정 유효가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이 뭐죠? 확정 유효. 그러면 어느 게 확정 무효고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지. 이미 조문에 당사자 분쟁이 예상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다 조문에 다 적어놨다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뭐야? 그렇게 하자라고 뭐야?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은 그걸 따라야 안 따라야 돼요? 따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몇 번이다? 미성년자는 3번입니다. 불확정 유효. 뭐다? 취소. 근데 잘 생각하세요. 무효다 이렇게 되십니까?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 조문에 무효로 한다,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로 할 수도 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니 법전에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응? 아, 그럼 빨리 아무 데나 좀 찾아봐봐. 어딘가 뭐, 있겠지, 하나. 어? 무효로 한달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취소 다 이렇게 된 적은 없어. 취소로 뭐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무효는 무효다라고 단정을 해버린다고. 조문에. 그러니까 법전에 뭐라고 적힌 것들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번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무효? 확정무효죠, 확정무효. 근데 법전의 조문에 뭐로 할수 있다? 취소로 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느낌이 뭐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효력이 뭐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문에 뭐라고 적힌 것들은 확정, 무효는 이미 확정적 무효란 말이야, 법전에. 그러면 지나가던 개나 소나 뭐야 쳐다보고서 뭐야 무효다 라고 떠들고 지나가도 아무 관계가 없어. 무슨 무효니까? 지나가던 개나 소나 뭐야 아 무효야 그래도 아무 할말 없는 거야.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수 없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을 거 아니야. 취소를 할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요즘 그렇잖아도 뭘 비유를 들까 궁금했는데 요즘 가수 중에서 인터넷에서 들락날락하는 가수 이름 누구야? 가수 협회장. 응? 그 태진아 그분께서 뭐 미국 가가지고 뭐 도박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막 싸움 나 있잖아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분 노래 중에서 응? 노래 중에서 사랑은 아무나 그런 노래가 있어. 네? 제가 합격자 모임 가서 혹시 노래 부르게 되면 그 노래를 꼭 불러. 네? 사랑 뭐예요? 아무나 하나. 아 그때 이제 합격은 아무나 이렇게 바꿔 불러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비유를 할게요. 취소는 아무나 하나. 생각해보라고.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만 할수 있다. 기억하세요. 근데 2번은 뭐야? 확정무효는. 확정무효는 이미 확정무효니까 지나가는 개나 소나 전부 다 뭐야? 아무나 해도 관계없잖아. 무효니까. 근데 뭐할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된 얘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일정한 자만 할수 있다. 그 뭐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확정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해도 아무 관계 없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만 할수 있다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있겠지. 두 번째, 확정무효는 내버려둬도 확정무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뭐가 지나도 여전히 뭐다? 확정무효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정한 자만이 할수 있죠. 근데 취소할지 안 할지 상대방은 무진장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 올 때까지 계속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뭐 해야 된다? 일정 기간. 네. 아셨습니까? 일정 기간 내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데드라인은 계약한 날이 있어 없어? 그 계약한 날로부터 마지막 꼭지점은 10년이야. 몇 년? 그러면 아까 확정 무효에 있는 조문은 뇌가 경과해도 10년이 경과해도 여전히 뭐야? 말 그대로 확정 무효야. 그럼 확정 무효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예? 불법
원인 급여만 아니면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일정 기간 10년 최악이고 10년입니다. 그 10년 안에 만약에 뭘 하지 못하면 그러면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을 해. 그럼 취소권 소멸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더 이상 뭐 할 수 없으니 뭐가 돼버린다? 일로 가버린단 말이야. 두 가지 얘기한 거야 지금. 어디 소속은 글자를 보면서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취소는 뭐라고 돼 있어? 취소다라고 안 돼 있어. 에? 뭐요? 취소 뭐요? 할 수 뭐야? 있다. 이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취소는 모르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일정한 뭐요? 자만. 네? 그 다음 뭐요? 일정 뭐요? 기간 내. 일정한 자만이 뭐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또 일정 기간 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무효는? 일정한 자 할 필요가 없고 아무나 이거 일정 기간 할 필요도 없지. 이미 뭔데? 그래서 요게하고 요거 비교하는 거야. 그럼 총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불확정 유효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키워드는 뭐 있는 거예요? 취소에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불확정 유효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게 되면 어디로 가고 확정 무효로 가고 안 한다면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FG야. 프린트물에 뭐 있다? FG예요. F가 뭐예요? 취소 가능이 어디로 가는 것? 확정 무효로 가는 것. 그럼 여기 빨간 숫자를 얘기하면은 취소 가능이죠. 3번 불확정 유효가 어디로 가는 것? 2번으로 갈 때 관련된 조문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3번이 어디로 가는 길? 4번 확정 유효로 갈 때 관련된 조문이 있을 것이다. 그죠? 거기 있는 그 조문들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익히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를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확정 무효, 무효 안에 2번하고 유효 안에 몇 번? 3번. 무효는 무효다라고 돼 있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쓰니까 생각하라는 거야. 아, 취소는 일정한 자만 해야 되고 무효는 아무나. 또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정 기간 내야 되겠지. 근데 무효는 시간 경과해도 여전히 뭐다? 무효. 그래서 그 FG 관련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거기 제목 보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프린트물 이 페이지에다가 한번 쭉 거기다가 관련된 조문을 적어놨다. 몇 조? 140조부터 몇 조까지? 146조까지 프린트물에 예쁘게 적어놨어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예? 그러면 거기 제목을 보고서 몇 조가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일까 한번 찍어봐. 아니 그 법전 제목만 봐. 제목 보면 어? 자 하나 찍으세요.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몇 조일까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두 번째 일정 기간 내 해야 되는 것은 몇 조일까요? 여기 일정 기간이면 숫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숫자를
아, 그 145지역 1, 2, 3, 4 숫자 찾는 거야, 지금? 그건 아니지. 그 숫자가 아니고, 그건 1, 5, 2, 5, 3, 5, 4, 5 열거한 거고. 몇조 있어? 그러면 그 140조하고 몇 조? 146조를 먼저 정확하게 뭐 하세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전부 다 욕심쟁이라서, 내가 한때 공부 잘했는데 내가 왜 이거 공부해가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지를 처음 알았어. 나쁜 게 아니고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어디 학원 가니까 또맨 앞에 갑자기 모르던 분 남자분이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수업권에 막 쫓아와. 그러더니 교수님 수업 듣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왜 미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듣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되시는데 오신지 그랬더니 4일 됐대. 그래서 좀더 아프셔야 된다고, 좀더 아프셔야 좀 있어야 된다고. 왜 성격이 뭐해서 급해서 자신이 옛날에 뭐 했으니까, 옛날에 공부 열심히 잘했거든. 근데 이것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초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 그래서 자꾸 제가 기초 얘기하는 거야. 146조 취소권 뭐예요? 수면, 그죠? 거기 10년 있잖아. 하여튼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다?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란 말이야. 응? 근데 앞에 게 거슬려. 그게 추인할 수 있는 날 거슬릴 거야. 그게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거 하려면은 그 조문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조문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순서적으로 제가 몇 조부터, 140조부터 몇 조까지, 146조까지 설명할 테니까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말고 펜 놓고 그냥 듣기만 해. 예? 설명을 듣고 그냥 까먹어. 자, 140조가 법률행위 무슨 권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명칭이야. 만약에 법률행위 이 용어가 없으면 거기다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취소권자 이렇게 써야 돼. 그말 길죠? 짧게 해서 뭐한 거야? 그 단독행위, 계약, 합동 세트 명칭을 집어넣은 게 뭐다? 법률 행위야. 그래서 취소는 단계합의 취소야. 단독행위의 취소도 있고, 계약의 취소도 있고, 합동의 취소도 있는 거예요. 자, 취소권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취소 자격이 있는 자죠? 그럼 거기 140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란 말 나와. 몇 조에? 그럼 거기 취소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취소에는 이미 얘기했어. 노래 두 곡. 노래 첫 곡이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계속 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항이 어떻게 된다? 무사차. 그 뒤또 나와 있어. 취소 사유 관련돼서. 자, 옆에 이제 사람 이름 나오죠? 누구? 제한 능력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제한 능력자 나오면 능력 있죠? 이 능력은 권리 능력일까? 의사 능력일까? 행위 능력일까? 제가 맨날 하잖아. 하나, 둘, 셋. 모르면 그냥 무슨 능력이야?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죠? 저는 이것을 무능력자로 불러. 뭐야? 무슨 능력이 없다? 법률 행위 능력 없다. 행위 무능력자예요, 원래가. 근데 부드럽게 표현해서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는 여러분들이 성년 되기 전 누가 있고, 미성년자가 있고요. 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는데 상태가 좀안 좋아서 일정한 자가 청구해서, 예? 미성년자랑 비슷한 수준의 능력 때리는 것이 한정 후견 개시야. 무슨 개시? 그 받은 사람을 피 한정 후견인. 예? 더 상태가 안 좋으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아. 그럼 뭐가 된다?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를 미피피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은 제한 능력자 글자를 보면서, 아,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고,
행위 능력 제한된 자는 아 속에 뭐가 있구나 미피피가 있구나 라고 뭐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 옆에 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죠. 결국은 취소사유 다 있는 거 아니야. 떴다 떴다 비행기 뭐야 무 사 착 얘기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 누가 무슨 권자에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무 능력자. 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로 돼 있는데 풀면 누구야? 풀면 누구야? 미 피 피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당한 사람? 사기 당한 자. 그죠? 이쪽은 착오가 있는 자가 되겠죠. 이런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뭐 있어요? 그 뒤에 요거 뒤에 붙여가지고 이들의 뭐가 있고 응? 이들의 뭐가 있어? 거기 대리는 말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숨기는 말도 있잖아. 그러면 대리를 보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그게 공부야. 그게 대리인이라고 적혀 있고 또 하나는 승계인 적혀 있으면 항상 좀 보면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자꾸 생각하란 말이야. 대리는 두 가지가 있죠. 어?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있다? 응?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잖아. 승계인은 찍어서 가는 거, 특정 승계인, 전체 몽땅 가는 것, 포괄 승계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조문 글자 보면서 제한 능력자 할 때 능력은 뭐고 행위 능력이고 그 안에는 미피피가 있구나, 차고 사기 당한 자 있죠. 그 다음에 대리인 보고서 아 그 안에 뭐하고 뭐가 있구나, 법정 대리인하고 뭐야 임의 대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이 있구나. 왜? 법조문은 간결이 생명이거든요. 그걸 안 해놓으면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에다가 또 뭐야? 그의 임의 대리인, 또는 뭐야? 법정 대리인, 승계인, 또 뭐야? 특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글자가. 글자가 다 길어지잖아. 안 예쁘잖아. 예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을 줄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줄인 말 하는 걸 여러분 자꾸 뭐야? 펼치시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밀접히 관계 있는 게 뭐야? 관계 있는 게 집에 가면 돌아다니는 애 있을 거 아니야? 성년 아닌 애 누구 있어? 미성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A, B 부모가 있어. 이게 누구야? 법정 대리인 친권자죠. 밑에 누가 있어? 미성년자. 자, 17세 미성년자가 있다. 그런데 누구 동의 없이 이 법정 대리인 뭘 받지 않고 동의 없이 가서 사고 쳤다 그런 얘기예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스쿠터를 사왔어. 오토바이를. 누구 동의 없이. 그러면 19세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19세, 19세. 인생에서 딱 한 번 점 찍어. 언제? 그 이후부터는 숫자 안 센다고. 몇 세? 민법에서는 딱 몇 세? 만 19세. 그 다음부터는 안 따져. 그 다음부터 뭐야? 다 똑같아. 전부 다 무슨 자? 행위 능력자로 취급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야, 여기 아직 여기 뭐가 되기 전이야? 지금 계약해놓고 아직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이제 고민스러운 거야. 이 효력이 뭐 할 수 있는 법령이야? 동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갑께서 누구께서
갑이 뭐가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에 미성년자 스스로 갑이 성년 되기 전에 지가 한 이 계약을 가서 홀로 에? 취소 자격이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뭘 근거로? 그냥 조문 근거해서 하는 거야. 판사도 지가 잘 판사한 게 아니고 뭐 가지고? 법 조문 근거 가지고 판결하는 거야. 130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성년도 뭐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취소하려면요 이 이분께서 화내요. 화낸다고 얘놈아 사놓고 무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야단친다니까. 그러니까 중국도서 같이 취소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러니까 누가 서지? 호신대리 가서 뭐야? 왜 애한테 물건 파세요? 네? 누가? 법정 대리인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해놓고 지가 뭐가 되기 전에 이걸 연습하셔야 돼. 성년 되기 전에 지가 한 계약을 가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누가?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몇 조가? 그러니까 취소 자격 있는 사람은 무사착한 자 그들의 대리인 또는 뭐야? 승계인 중에서 우리 현실과 바로 연관된 미성년자가 누구요? 법대. 자 이제 이걸 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144조를 보셔야 돼요. 140조 제목이 뭐죠? 자 추인한 말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추후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 추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추인한 것은 뭐냐면 효력에 문제가 있어. A점 때 에? 그것을 B점 때 누군가가 추후로 인정해서 추후로 뭐해서? 인정해서 화살표 확정 유효가 되겠다는 뜻이야. 다시 추인이 뭐라고요? 효력에 문제가 있어. A점 때 그것을 B점 때 추후로 뭐해서? 인정해서 확정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요 표를 다시 한번 봐봐. 이 효력 요건 있잖아요. 효력 요건. 응? 그럼 효력에 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추후로 인정해서 뭐로 만든다? 그럼 확정 이유가 몇 번이지? 4번이죠? 그러면 총칙에서 추인 종류가 몇 가지일까? 추인 종류가 몇 가지일까? 아니 이거를 잘 보라고. 1, 2, 3, 4가 있지. 확정 이유가 몇 번이었더라? 그럼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거 있지? 어? 효력 문제는 몇 개 있어? 그 질문 다시 할게. 그러면 확정 무효가 아닌 게 몇 개가 있어? 꼭 그렇게 대답을 할 거야? 확정 무효가 아닌 게 몇 개야? 세 개잖아. 그러니까 효력에 문제 있다는 것은 뭐야? 불확정 무효이거나 확정 무효이거나 불확정 유효이거나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걸 누군가가 뭐해서? 추후로 인정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총칙의 추이는 몇 가지다? 세 가지. 자신 있게 대답하면 되지. 무효 안에 1번에 불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무효 안에 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유효 안에 불확정 유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표가 엄청나게 중요한 표야. 이 표를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총칙 왔다 갔다 해봐야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 못 알아들어. 표 기준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 144조에 추인한 글자가 있잖아요. 응?
144조에 그러면 이 셋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셋 중 하나. 그럼 몇 번의 추인일까? 응? 몇 번? 왜? 아니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 그래 취소 공부하고 있잖아. 아 그래 당연히 몇 번의 추이냐? 아 3번의 추이라고. 근데 그 말이 앞에 아무 말도 없잖아. 144자 앞에. 그죠? 그럼 그 추인은 몇 번 추인? 3번 추인. 그러면 불확정 유효 추인이지.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불확정 유효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걸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몇 번 추인인데? 몇 번 추인인데? 3번 추인인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 뭐요?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 놨겠다. 자 뭐였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죠? 그냥 행위 줄일게. 행위 이게 3번이지. 이거를 뭐해서 추후로 인정해서 어디로 가겠다? 응? 4번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정 유의 세계로 가고 싶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불확정유를 추후로 인정해서 어디로 가고 싶으면 확정유로 가려면 뭐 하면 안 되고 네 글자 할게요. 실제 뭐 하면 안 되고 취소하면 안 되고 취소를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뭐 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로 뭐해서 인정해서 뭐로 가고 싶으면 확정으로 가려면 아 뭐 하면 안 되고 실제 취소하면 이리로 가잖아. 나 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 있지. 취소 안 할게. 그럼 취소 안 할게라면 취소 말 이상하잖아. 그걸 딱 끊어친 말이 뭐야? 취소 포기. 원래 이제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야. 취소권을 뭐 하겠다. 근데 네 글자로 줄인하고 제가 뭐 한 거야? 취소 포기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몇 주에 있는 추인은 144주에 있는 추인은 뭐의 포기구나. 어? 취소 포기의 요건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그 추인은 몇 번 추인? 취소 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로 뭐해서 인정해서 취소하면 안 됐죠? 취소 포기해서 뭐로 가겠다. 자 그럼 144조 그 144조가 풀리면 밑에 145조도 풀리고 146조도 풀립니다. 144조가 안 풀리면 밑에 조문 안 풀려. 조문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6조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몇 조? 그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추가라고 몇 조 잡고 있어. 146조를 잡고서 풀겠다고 끙끙거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게 나중에 위해버려. 그냥 3년하고 10년, 3년, 10년. 어? 추위는 두 글자니까 짧은 거 3년이고 범위는 네 글자니까 기니까 10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 어? 그럼 이제 144 들어갈게요. 1항 추인 뭐죠? 추인정하는데 여기서는 3번 추이니까 취소 포기는 응? 그 다음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란 말 있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 그것만 가로 묶어보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된 후 동그라미 그러면 취소 원인의 소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노래 중에서 학교정이 땡땡땡이 있어. 학교정이 뭐라고요? 그래서 한 글자로
땡이라고 쳐, 땡. 취소, 원인, 소멸을 갖다 뭐해요? 땡. 그럼 말을 줄이면 어떻게 돼? 그럼 추인, 취소, 포기는 뭐야? 땡, 후, 해야,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으니 법대 동의가 없으면 무슨 원인이 존재해? 취소 원인이 존재한단 말이야. 미성년자는. 이제 그렇게 미성년자는 동의 없이 취소 원인이 있지? 이렇게 가다가 딱 자기 생일 오전 0시 몇 세가 되면 만 19세가 땡 치는 날 있지? 그때 취소 원인이 땡 친단 말이야. 그럼 언제 취소 원인이 소멸해요? 그럼 그게 몇 세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 땡 있죠? 그럼 여기서 뭐야? 19세 된 19세 후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 얘기야. 뭐는? 추인, 취소 포기는? 그러면 후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19세 전 취인하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네. 몇 초가? 그러면 미성년자가 계약해놓고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은 뭐 할 수 없구나. 취인할 수가 없지요. 몇 주에 따라서? 그럼 방금 전에 140조는 지가 계약해놓고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뭐는 있었는데 뭐는 할 수가 없구나. 응? 무슨 자격은 없구나. 추인 자격은 없다. 몇 조에 의해서? 144조 1항에 후가 아니고 모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땡이란 말이야. 땡. 에? 땡 언제 해야 되는 거야? 후. 이쪽은 뭐야 그러면? 땡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성년 되기 전 자신의 과거의 계약을 뭐 할 수 있어도, 취소 자격은 있어도 취소 포기 추인 자격은 없다. 이거 인정하면요, 지가 취소도 하고 지가 추인도 다 하면요, 법정에 내 둘 필요는 뭐 있어?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4조 2항을 봐. 제 1항은 돼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제 1항은 땡 후, 19세 된 후란 얘기지. 응?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뭐하는 경우, 취인한 경우는 뭐하지 않는다? 당연한 아닙니까? 땡 치는 날 법정 대리인 졸업식입니다. 미성년자가 뭐가 되는 날? 성년 되는 날 법정 대리인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정 대리인이 죽는 날은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 졸업하는 날이고 그냥 부모로서는 있잖아. 미성년자가 뭐가 되면? 그러니까 19세 된 후는 법정 대리는 없는 거니까 법정 시행이 적용하지 않죠. 그럼 이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가로로 묶어봐. 밑에다가 적용한다 고쳐보세요. 뭐 한다? 그러면 제1항이 바뀌어야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적용한다로 바꾸려면 1항이 바뀌어야지. 뭐라고? 그렇지. 뭐요? 땡 전. 그게 무슨 얘기야? 19세 되기 전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겠지.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알아도 조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뭐가 되기 전? 땡 전. 이 부모는 뭐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 추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당장 써먹으세요. 집에 가면 미성년 자녀분 있죠?
바로 가자 뭐야 땡전 너 일로 와봐 메시 되기 전 너 일로 와봐 야 네가 내 허락 없이 계약하면 네가 뭐 할 수 있어도 취소 자격은 있어도 땡전 상태에서는 추인 자격 없다 맞죠? 그럼 땡전 옆에 누구는 법정대리는 취소 자격도 있고 추인 자격도 있다 그걸 먼저 기억해 둘 것 그래서 몇 조 하고요 140조 하고 몇 조 144조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것이 박스 있잖아 박스 에? 그 박스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몇 조 있고요 맨 꼭대기 140조 그럼 요쪽에다가 제목을 바깥에다가 취소권자라고 한번 딱 써봐 무슨 권자? 아니 그 조문 그대로 있잖아 그 페이지 140 박스 있잖아 그 조문 네? 그 다음에 144조 있죠? 144조가 제목은 뭐지? 그럼 그대로 바깥으로 여기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추인권자라고 적어놓는 거야 무슨 권자? 그래서 140조는 무슨 권자 얘기고 취소권자 이야기고요 144조는 무슨 권자? 추인권자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취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140조에 제한 능력자 그 속에 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법정대리는 취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몇 줄을 보시고서 알아도 140조의 대리인 속에는 임대 법대가 있기 때문에 법대도 취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성년되기 전에 추인, 취소 포기 자격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144조의 땡 후가 아니고 땡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대리는 추인 자격이 있습니까? 네. 144조 뭐야? 2항. 땡 전에 법대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뭐가 돼 있으면? 자, 이게 만약에 17세가 아니고요. 얘가 만약에 18세, 11개월에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미성년자 맞죠? 두 달 지나면 뭐가 돼 있어? 법대 있습니까? 법대 없어. 부모는 있어도 몇 세가 되면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부터 지가 뭐야 뭘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추인한테 지 맘대로 하란 말이야. 그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땡전 무슨 자격은 있어도 취소 포기 추인 자격 두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144조를 잠깐 더 물어볼게요. 자, 144조는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이다. 아니, 144조를 제가 보고 대답하라고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문을 가만히 보고서 생각을 하고 대답하라고. 자, 144조는 스스로 취소를 원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44조는 응? 아니 144조는 미성년자가 뭐가 돼서 성년자가 추인했어. 그 추인 스스로 취소 포기한 거 맞아요? 아니 스스로 원해서 포기한 거 맞냐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에? 아니 성년됐다고 해서 취소 포기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기 갑이 성년 돼가지고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한 건 맞냐고. 아니 누가 말했어?
얘가 성년 돼가지고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뭐 한다고? 그럼 지가 원해서 취소 포기한 거 맞냐고? 무슨 원해서 한 거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실력이라고. 그럼 이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응? 갑이 취소권이 저게 자기가 과거한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왜요? 그걸 알아야지 취소권 포기란 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권 존재를 뭐하고? 알고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한 게 바로 뭐야? 144조 추인이야. 됐습니까? 스스로 뭐 해서요? 과거에 지가 한 계약이 취소 사유라는 것을 알고 성년대는 뭐 한 거야? 알고 취소를 원해서 한 거야. 근데 아직 뭐가 되기 전이면? 성년대기지만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그러면 법정 대리인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 저게 취소권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야지 스스로 취소 포기를 얘기할 거 아니야. 몇 조가? 144조가. 그럼 144조 제목은 제목이 이거야. 이거 뭐 주인? 몇 조가? 144조가. 자, 답을 주저하고 답을 자꾸 이상하게 대답했던 분들은 제가 이유를 알아요. 뭐 듣긴 들었거든. 에? 그 밑에 이제 145조 제목이 뭐예요? 그럼 글자를 봐요. 법정 추인 있죠? 이 법정자가 나오면 그 사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쓰지 마. 안에 있어요. 사유가 있으면 추인,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자,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사착한 법률행위 안에서 전조 규정에 의하여. 자,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도 있죠. 추인할 수 있는 후 있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것도 땡 후야. 표현은 다르지만 144조는 뭐라고 돼 있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라고 돼 있지. 145조에 있는 추인할 수 있는 후도 같은 거야. 뭐라고? 땡 후. 그럼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다음 각호 사유 있지. 밑에 각호호호호 그 사유 있지. 그 사유가 있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뭐가 된 후에? 성년된 후. 네? 취소하지 않고요. 1호 전부 일부 이행. 성년된 후 할부금을 준다든지 성년된 후 아직 저쪽에서 뭘 덜 줬어. 나머지 빨리 주라고 뭐야 이행을 촉구 독촉한다든지 3호 성년된 후 새로운 합의 경계 계약을 한다든지 쓰지 마. 네 번째 성년된 후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성년된 후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한테 뭐 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성년된 후 저쪽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경우 있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얘기지. 이거 우리 공부할 때 최상처럼 한 적 있지.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다? 최상철. 그래서 최고권 상대방 거고 철회권도 상대방 거다. 조심하라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최고를 아버지 본인한테 던졌어. 그럼 아버지 본인이 원하면 지가 추인, 싫으면 추인 거절. 그건 그 아버지 의사지. 근데 최고해서 화살표 침묵,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침묵 나타나면 마냥 지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법률 조문에 의해서 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 본다. 그러면 아버지 본인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법 조문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법을 효과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뭐야? 추인한 것으로 취소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무슨 의사를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단 말이야. 그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144조는 지가 원해서 취소를 포기해서 확정유로 만드는 제도고 145조는 성년된 후 144조 말한 적 없어요. 성년된 후 내가 취소를 뭐야 포기하겠다는 말을 선한 적이 없어. 근데 성년된 후 뭐 이혼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취소 포기로 간주해버리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거에 다른 거야. 144조는 지가 뭐해서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145조는 지가 원해서 취소 포기한 게 아니고 뭐가 된 후에 성년된 후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 포기로 뭐 한다? 간주합니다. 이때는 자신이 과거에 한 그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안다 모른다 관계없어. 취소권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을 필요 없어. 145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의사를 뭐 하지 않고 묻지 않고 취소 포기로 뭐 한다? 간주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 법정 추인.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하셔야 돼요. 그 사유가 많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가 쉬울까. 그러면 145조가 뭐예요? 법정 추인이죠. 그럼 아까 140조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 아니 아니 정확한 제목 아니 이거 145조가 무슨 주인이니까 그럼 140조 제목이 뭐야? 그러면 144조 앞에다가 이 말 하나 적어줘. 144조 앞에다가 뭘 적는다? 바깥에다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화살표 144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입니다. 140조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면 지가 뭐가 된 후에 그러면 미성년자는 추인 자격이 없지. 그럼 145조도요 성년된 후가 아니고 미성년자 상태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있죠? 네. 법정 추인 아니야. 아셨어요? 네. 뭐가 된 후? 근데 144조는 지가 성년된 후 자신이 과거의 계약이 취소 사유를 알고 내가 취소를 포기하겠다라고 스스로 원해서 한 거고 145조는 미성년자가 뭐가 된 후 성년대로 뭐 하지도 않고 취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144조 취소할 수 있는 추인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추인으로 뭐 하는 거야? 간주하는 제도야. 그래서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144조를 취소할 수 있는 추인 있잖아. 이거 길지 길지? 이게 144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너무 길어서 네 글자로 줄여서 145조가 무슨 주인? 법정 주인 네 글자잖아. 이 네 글자로 줄인 말이 이미 추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에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44조를 전제로 해서 이제 145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44조는 지가 뭐해서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겠다는 얘기고, 145조는 뭐 취소한 적도 없고 지가 원해서 취소 포기한 적도 없는데 성년된 후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 네? 취소 포기로 뭐한다? 간주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법정 취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몇 조는 지가 원해서 뭐 할 거니까 취소를 포기하는 거니까 취소권 존재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순서를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146조 할게요.